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과학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 유물을 통해 전통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현대과학으로 우리 조상의 과학기술을 새롭게 바라보는 전통과학관이 꾸며져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인 우수성과 지혜를 엿볼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학자들이 만든 발명품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별자리 지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한 전시물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실물이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향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조선왕실 문화유산 전문 박물관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실물이 바로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예로부터 천문현상은 제왕의 정치 행위에 대한 하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제왕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조는 이 천문도를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징표라 생각하고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돌에 새기게 한 것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과학이 꽃을 피웠던 조선시대의 다양한 기구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자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 자경루와 해시계 앙부일구도 볼 수 있습니다.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는 조선 세종 16년 장영실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종과 부, 징이 저절로 울리도록 처음 제작되었으나 오래 사용되지는 못하였고 중종 31년에 다시 제작한 자경루의 일부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발명품이나 장치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과학기술이 단순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세종은 과학기술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강우량을 잴 수 있는 측우기를 발명하고 풍기대를 놓아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풍기대 맨 위에 있는 구멍에 깃대를 꽂고 그 끝에 깃발을 메어 그것이 날리는 방향으로 풍향을 나부끼는 정도로 바람의 세기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의 과학자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여행. 이번에는 남양주시로 향합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이곳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세종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가 장영실이었다면 18세기 실학사상을 짓대성한 동시에 과학자의 면모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은 다산 정약용일 것입니다. 이곳엔 다산의 생가와 묘, 다산기념관과 실학박물관까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산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사회개혁가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책을 집필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정치가 또는 사상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데 필요한 거중기를 만들고 수학책과 의서 등을 집필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부인 풍산홍 씨가 합장되어 있는 묘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정약용을 비롯한 조선의 과학자들은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고 천문학과 지구의 자전 문제, 또한
둥근 지구를 이해하기 위해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천문학과 관련된 유물들은 이곳 실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종래의 세계관을 탈피해 지구는 둥글고 자전하며 지구상에는 수많은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요. 당시 조선사회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정약용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과학의 기초를 세우고자 했던 조선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